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원으로 불러 심문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박현주 기자입니다.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일했던 신모 씨를 주목해왔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인척을 관리하면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신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신 씨는 오늘 법원에 나왔습니다. 검찰은 특감반에서 일한 다른 행정관 진술을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관리한 건 오직 신 씨뿐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신 씨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상직 전 의원과 80여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 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신 씨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 신 씨는 이렇게 75번이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. 수감 중인 상태로 화상으로 참여한 이 전 의원도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은 문 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